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제가 올해 5월 애플 계정이 털렸습니다. 계정 이름을 이따위로 바꿔놨어요. 현재 애플 제품을 안 써서 남의 아이폰을 빌려서 진짜 힘들게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근데 책은 또 털렸지 뭐예요? 계정 이름도 다시 이따위가 되었죠. 아니, 3개월 전에 비밀번호를 분명 바꿨는데 왜또 털렸을까? 처음 털린 비번에서 특수문자만 골뱅이에서 느낌표로 딱 하나만 바꿨기 때문일까요? 전좀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안전한 비밀번호라는 것은 무엇인가? How secure is my password.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재밌어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세요. 저는 현재 음식 이름, 생년월일 특수문자 조합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제 비번은 16시간짜리였습니다. 털린 게 너무나 이해가 가죠. 이 비번에서 단어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돈까스. 오늘 점심이었어요. TMI, my friends. 돈까스만 추가했는데 해독 시간이 1주년이 되었어요. 이 사이트를 믿을 순 없지만 다양하게 길게 적으면 보안이 강력해지는 것 같죠? 보안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여기에 실제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해서는 6개 이상의 단어 사용이 좋다고 합니다. 6개 단어로 구성된 비번은 대소문자, 숫자, 기호 등이 포함된 12자 비밀번호보다 꽤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다이스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에 있는 단어들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다이스웨어 사전입니다. 한 단어를 얻기 위해 주사위를 5번 돌려야 하는데요. 6단어를 얻으려면 30번이나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매우 귀찮지만 해볼게요. 림보, 퓨, 텔러스, 오작, 워드, 바이가 나왔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죠? 그리고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주위 사람 6명에게 무작위로 단어 하나씩 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게더 쉽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연관 없는 무작위의 6개 단어를 잘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몇십 개를 만들어서 각 사이트마다 설정한다?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보안에 좋지 않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번은 통일이 국룰이고. 근데 사실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애플의 키체인과 구글의 비밀번호 연동이 있죠. 이렇게 강력한 비밀번호도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저장도 됩니다. 넘나리 편하죠. 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기기 상관없이 연동되니까 뭐 컴퓨터와 핸드폰을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편하고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구글이나 애플을 어떻게 믿지? 진짜 안전할까?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막다 연동했다가 누군가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 만지다가 막 자동 로그인 돼가지고 막내거 보고 이러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동을 잘안 해뒀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민감한 분들은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 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료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애플 키체인이나 구글 비밀번호 연동과 비슷합니다. 안전한 비밀번호도 추천해주고 저장도 해주죠. 장점은 애플, 윈도우,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비밀번호 관리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구글처럼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비밀번호가 불러와지는 게 아니라 마스터 비번을 쳐야 해당 사이트에 저장된 비번이 가져와지기 때문에 가입한 수많은 비밀번호들 중에 마스터 비번 딱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장점이 있죠. 마스터 비번은 당연히 강력하게 설정을 해야겠죠? 더 좋은 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